다음 이제 또 저희 또 수준 높은 찾아가는 음악회만의 예, 아름다운 연주 또 들으시겠습니다. 자, 비루토조라는 팀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현악 연주입니다. 자, 첼로, 플룻, 또 합주로 또 디지털 피아노까지 이렇게 합주를 하실 건데요. 먼저 첼로의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첼리스트 박연희 씨의 연주 무대인데요. KBS 교향악단 및 서원대 교수를 역임했던 첼리스트 박승수님의 장려로 아버지께 사사받으셨다고 합니다. 예, 얼마나 실력이 출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수준 높은 예, 첼로 연주를 오늘 들어보시는 거예요. 자, 박연희 첼리스트께서는 서울종합예술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연주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자, 오늘 들려드릴 곡은요. 예, 준비되셨나요? 네. 예, 앉으세요. 예. 자, 마중이란 노래입니다. 예, 아주 아름다운 예, 노래를 첼로 연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첼리스트 박연희님의 마중이란 노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자, 이 날씨하고 너무나 첼로 이 연주 소리가 너무나 잘 어울러졌던 것 같아요. 예. 아, 우리 플루티스트 김준호님의 연주를 들으실 곡목은요. 우리들의 블루스란 곡인데요. 우리들의 블루스 주말 연습곡 보셨죠? 예, 하는 거 보니까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들으셨어요? 예. 아주 그냥 인기가 많았던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우리들의 블루스란 곡을 준비해 주신 우리 김준호님은요. 서산 챔버 오케스트라 태연 심포니
수석 연주자 및 솔로 연주자이시며 현재 방가우 강사 등으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오늘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실 플루티스트 김종원님에게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연주에 이렇게 세 가지가 관현악인데 이 세 가지가 합주를 하신다고 합니다. 예. 자,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죠. 레리빔이라는 곡을 준비하셨는데요. 플룻, 첼로, 디지털 피아노 이렇게. 자, 레리빔이 아주 가사 내용이 너무 예쁜 노래죠.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좀 하면 뭐 이 천국을 나에게 거두지 마세요. 뭐 영원히 내가 그럴 수 있게 지금이나 영원까지 내 곁에 그대로 있어줘.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자, 준비되셨어요?